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조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드려야 하겠습니다. 메리큐어라고 아시죠? 7월 8일부터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약자인데 과거에는 제일 영향력 있는 매체가 신문이었습니다. 신문. 그러다가 이 신문이 TV로 옮겨갔어요. 텔레비전하고 TV하고 싸웠는데 어느 때는 TV가 이기고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조선일보가 이기고 어느 때는 MBC가 이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대중매체의 힘이 신문과 이 텔레비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 그건 어디에 달렸냐면 구독자와 광고에 달려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다가 이게 급속도로 어디로 옮겨갔냐면 인터넷 매체로 옮겨갔어요. 유튜브로 옮겨갔어요. 유튜브. 그래서 요새 전철에서 신문 안 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통학할 때 보니까 스포츠신문, 일반신문,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료신문을 출근길에 굉장히 많이 나눠줬어요. 그게 광고가 많이 달려있고. 그러고도 남으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새는 신문 다 없어져 버렸죠. 전부 손바닥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못 이겨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못 이깁니다. 텔레비전도 온라인 서비스를 못 이겨요. 젊은 애들은 텔레비전도 잘안 봐요, 요새는. 손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급속도로 인터넷 유튜브로 이게 옮겨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지나면 저는 가상현실이 우리 모든 인류를 잠식해 갈 것이다. 한 10년쯤 지나면 전부 안경을 끼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뇌는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시대가 올 거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SK텔레콤하고 KBS, MBC, SBS 3사의 합작품, 4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도 지금 대박이 났지요.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대박이 난다. 그게 일반 TV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선 채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다 어디서 보냐면 핸드폰으로 다 봐요. 이게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OTT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메리큐어 7월 8일날부터 그리고 7월 15일날 남의 연애를 론칭을 했습니다. 메리큐어라는 말은 동성애를 다루는, 저는 암바티만은 메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즐겁다, 좋다, 유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큐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즐거운 퀴어. 퀴어라는 말은 이상 야릇하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죠. 그러니까 즐거운 동성애 그런 뜻이. 이걸 의역을 하면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메리케어가 뭔지도 모르고 즐겁고 유쾌한 동성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 명이 나오죠, 패널이. 네. 그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간증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수준이 얼마나 의식이 없는지 알겠죠. 이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라면 다 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된다고 그러면 믿음 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 로맨스를 다룬 메리키어가 7월 8일 날 방송이 되었고, 남자들의 연애, 리얼리티, 남의 연애. 남의 연애라는 말이니까 남자들의 연애를 말하는가 봐요. 상대방 연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시작했는데, 영화나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리얼리티, 아주 생동감 있는 예능 방송에서 동성애자들의 연애를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방송한다는, 참으로 알면 이해할 수 없는, 동성애 전파와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 방송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그 동성애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재판하면서 저 일부러 찾아서 그 대목을 봤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어쨌든 그 우영우가 편들어줘서 이겼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그 자기 동성애 여자, 그러니까 자기 언니로, 부모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였어요. 여자들끼리. 둘이 결혼하겠다고 재판장에서 폭탄선언하고 손잡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절도하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친다고요. 마음속으로. 우영우 변호사는 막 그거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제 뭐냐면 줏대가 있다 이거예요. 저렇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줏대가 있다. 이 커밍아웃이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방송 매체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자꾸 보면 동성애가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호기심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50%가 동성애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10대 청소년.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건 우리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단체에서 현재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관 그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 키어 축제할 때 동성애 집회할 적에 13개국 대사들이 와서, 뉴질랜드 대사는 자기 남자 애인을 데리고 와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필립 골드버그가 왜 이때 왔나 싶어 보니까 이때 이야기하려고 온것 같아요, 내 생각에. 며칠 전에 부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막을 가지고 동성애 옹호하는 지지 발언을 하는 13개국 대사들, 영국,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그런 쟁쟁한 나라들이 단에 서가지고
지지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귀신에 쓰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리 골드버그를 얼마나 거의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르겠지만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대학 곁에 그걸 항의하는 외롭게 투쟁하는 시민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SKT 그 본사 앞에 가서 이 방송을 철회하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했어요. 6월부터 이미 이거 철회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SKT를 철회하는 거, 그 핸드폰을 철회하는 거,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데 힘을 모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얕잡아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90% 이상이 선량한 국민들이 제대로 살고 싶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못 살지만 답은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SKT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KBS, MBC, SBS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서 유감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광고를 드리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SKT 해지해 주십시오. SKT 해지하셔서 왜 해지하라고 하느냐. 메리키어 남의 연애를 방송하는 그런 지주회사에 더 이상 나는 통신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내 생애에 SKT는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이 이 나라를 살리는 작은 행동입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도 가만히 구경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30년, 40년 전부터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설득하고 로비하고 그러는 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판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리석은 일이죠. 행동해야 됩니다.